절이 55 단어입니다. 잠시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운드. 사운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름씨로서는 소리, 하다씨로서는 들린다, 소리를 내다.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을지 잘 다음 과정 읽기 연습이랑 잘 연결하셔야 되겠고요. 댄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상관없는 뜻이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중간에 요런 표시한다 그랬어요. 때는 그때 지나간 과거의 어떤 순간을 얘기할 때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를 한 다음에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네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면, 만약 네가 뭐뭐 한다면 이런 뜻세 가지 뜻 중에서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마찬가지 다음 과정 읽기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Then. 그리고 참고로 잠시만요. 글씨가 왜안 쓰지? 얘가 또 이러네. 여태는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than도 있습니다. than. 이거는 뭐뭐보다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I am taller than you 하면 I'm taller. 내가 키가 더 크다. 너보다. 이런 뜻이고.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D하고 A하고 스펠링 Share. 주의하시고요. 이름씨고요. Share. Everything. 자, everything. 이름씨인데 조심해야 될건 everything의 뜻이 뭐였어요? 모든 것. 모든 것이죠. 그럼 안만 길어봤자 한국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거라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안만 길어봤자 is입니다. 그럼 everything 뒤에 is가 오는 게 맞을까요? are가 오는 게 맞을까요? is가 와야 된단 말이야.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하고 싶을 때 everything is good 이런 식으로 everything are good 하면 안 돼요. 자, 참고로 모든 것이란 뜻으로 everything을 쓸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란 뜻으로 모든 all 것들 thing 이것도 모든 것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안만 길어봤자 대 여기 s 붙어 있죠. 맞습니까? 계속해서 Worry. worry 하다시와 이름시로 쓰입니다. Worry. Be going to. 자, be going to는 중간에 이거 있죠? 이 앞에 뜻하고 뒤에 뜻이 관계없다는 뜻이고, 뭐뭐로 가는 중이다라는 뜻일 때는 뒤에 장소가 나올 때고요.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라고 봐도 되고, 뭐뭐 할 것이다. 언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데, 이때는 뒤에 무슨 시가 나온다? 하다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be going to의 뜻을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그다음 Too cold. too called 무슨 시동물이에요? 이런 말 붙여볼까? 오케이. 그럼 무슨 시동물이에요? 어떤 물? 너무 차가운 물. 무슨 시동물이에요? 어떤 시죠? 얘 하나씩 보면 얘는 어찌시고요. 얘는 어떤 시인데 얘가 얘의 부하로 왔습니다. 하녀야 하녀. 얘를 꾸며주려고 왔어. 그러면 이 너무 차가운을 너무 차갑다로 바꿔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써주면 돼요. 그래, 너무 차갑다. Big too cold. 맞습니까? 비메이드 Be made of.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알려줄 건 얘가 얘랑 관계가 있을 것 같죠? 메이크의 뜻은 만들다. 만들다. 무슨 시?
하다시죠. 자, 지금은 뭐가 들어있는 형태야? 두가 들어있는 형태죠. 네. 자,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 배운 적이 있냐면 이 속에 did가 들어간 거 배운 적 있어. 네.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 된다고 그때 배웠어요? made. 그때 뜻은? 만들었다. 그렇죠, 만들었다. 이건 과거 하다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이 made는 지금 did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모든 동사 하다시는 3단변신하는데 make, made, made 이렇게 3단변신합니다. 얘를 보고 원래 모습이라고 그래요. 얘를 보고는 did가 들어간 과거. 얘를 보고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라면 하냐면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합니다. 근데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얘가 이 녀석인지 이 녀석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 앞에 뭐가 보여요? 네. 그러면 무슨 시란 말이에요? 이 메이드는 어떤 시? 네. 그리고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무슨 뜻이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커피를 만들었어. 그럼 커피 네. 입장에서는 커피가 만든 거야,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모든 하다시는 3단변신 하고요. 원래 모습, 과거 형태, 입장 바뀐 어떤 시. 중학교 가면 원형, 과거형, PP형이라고 배워요. 그 전에 좀 알아둬야 되겠죠? 네. 어떤 시 앞에 이렇게 하면 이게 만들어진이라는 이 녀석이 아니고요. 이 녀석이기 때문에 만들어진인데 be 붙이니까 만들어진다고요. of 뒤에 뭐가 오냐면 재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로 만들어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downstairs. downstairs. s 자, 학생들이 많이 빼던데 s 빼면 안 됩니다. downstairs. downstairs. downstair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디 아래층에서 warm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따뜻한 봄 warm spring. warm spring. 그 다음에 그것은 따뜻하다 it is warm. it is warm. 이런 식으로 어떤 시 쓰는 방법 두 가지. 비동사 붙여서 하다시 하거나 또는 뒤에 오는 이름씨를 꾸며주거나. 아이스피싱. 자, 요 녀석 가만 보면 요것도 존재한단 말이죠? 네. 그쵸? 요거 무슨 뜻이죠? 생선. 생선, 물고기. 그런데 이걸 붙였단 얘기는 얘가 무슨 시로서의 뜻도 있단 말이야? 하다시.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름 스피시가 이름 시로는 생선 물고기지만 하다시로는 뭐겠어? 역시 하다. 역시 하다란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두 가지. 눈 중인 또는? 것. 낚시하는 중인, 낚시하는 것. 지금은 낚시하는 것. 얼음 낚시하는 것.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렇죠. 민철이 아주 똑똑해.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다음 Will. Will. 가만 보니까 자, Will 일단 무슨 시예요 이거? 양념시.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는 무슨 시가 오고? 하다시. 하다시가 오고 게다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어. 원래 모습대로. 그러니까 does가 들어있거나 did가 들어있는 거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am, is, are도 뭐가 되어서 뒤에 올 수 있다? be. 원래 모습인 be 됐습니까? 근데 얘 가만 보니까 뭐랑 뜻이 비슷하지? be, going to. 됐습니까? 이거 둘 다 언제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거야? 미래. 미래의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거야. 네. 앞으로 할 일. 그 다음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자, 이 단어를 익히면서 뭐를 알아야 돼? 뭐 때문에 이걸 지금 단어에서 익히고 있냐면 go 뒤에 ing를 붙이면 뭐 하러 가다라는 뜻이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수영하러 가다는 뭘까? Go swimming. 그렇습니까?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쇼핑하러 가다? Go
pink. 아이고 P 하나 더 써야 되는데. 됐습니까? 네. 먹으러 가다? Go eating. 됐습니까? 뭐뭐 하러 가다 하다시 뒤에 ing 붙여서 뭐뭐 하러 가다. Go shopping 몰랐어요? 쇼핑 몰라 쇼핑? 네. 샵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면 샵은 이름씨로서는 무엇? 가게 상점. 하다시로서는 뭐 하다? 쇼핑하다. 겠지. 그러니까 ing를 붙일 수도 있는 거겠지. Breakfast. Breakfast. Okay. 저녁 식사는 뭐예요? Dinner. Dinner. 어, 똑똑해. 점심 식사 알죠? 네. 뭐예요? Lunch. 그렇죠. 삼시세끼. Breakfast, lunch, dinner. 됐습니까? 민철, do you have breakfast every day? 건강에 좋죠, 먹는 게. 그래서 Tomorrow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됐습니까? 그리고 tomorrow가 들어있는 문장은 앞으로 할 일이겠어? 지금이겠어? 과거겠어? 앞으로 할 일. 그렇죠. 미래겠죠. 미래 그러니까. Will. Well. 이상하게 발음하는데 will이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이건 인공지능이 용. 에어컨 틀어주세요. 싫어요.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자, 여기에 이 녀석이 왜 붙어 있나요? 안만 길어봤자 day라서 그런가요? 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얘는 지금 무슨 시인데 하다 시인데 뭐 들어있는 거냐면 does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앞에 뭐가 생겼겠냐?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재미있게 들린다 이겁니다. 자, it sounds like fun. It sounds like fun. 또는 sounds like fun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거냐? 예를 들어서 민철이 친구가 야, 우리 학교 끝나고 나서 게임하러 가자 이랬어. 그랬더니 오, 재밌어.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그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한 말이, 오, 괜찮겠다, 좋겠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 it이 상대방이 한 말을 안만 길어봤자, it으로 잡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he, she, it 뒤에 하다 시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 그래서 sound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sound의 뜻은 들린다란 뜻이요. 하다 시입니다. 아, 참. 그리고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더 얘기하면 like는 무슨 뜻도 있지만 좋아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좋아하다면 무슨 시래요? 하다시. 근데 하다시 자리에 sounds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다시가 될 수가 없고 like의 또 다른 뜻은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좋아하다가 아닌 걸 조심해야 됩니다. 뭐 재미를 좋아하다가 아니고요.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한 말 Sleeping bag. 오케이. 그래서 단어는 다음 과정인 읽기랑 잘 연결하세요. 쓰기 시험도 잘 치시고요. 오케이. 잘했습니다.